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이 이제 끝났습니다. 금요일장이 끝이 났는데요. 빨리 끝나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한 주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빠지고 이렇게 계속 하락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기준을 잡고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따라 예를 들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지치면 안 돼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간을 좀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이 다음에 뭐가 옵니다. 제약바이오 먹고 2차전지 먹고 식품주 강세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잠깐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 올라오나 싶더니 짧게 그냥 치고 빠지고 자, 그 다음에 뭘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현금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현금 준비하시라고. 최근 바로 어제까지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현금 준비하셔라. 목금 중에 하루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진짜 또 어떻게 하루만 나옵니까 또. 암튼 어제 하루가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엔 빠졌어요. 이거 중국 시장 지금 단기간에 그냥 한 번에 다 치고 올리고 다시 뭐 V자 반등 나오고 제가 봤을 때 그거 쉽지 않아요. V자 반등 완벽한 V자 못 만듭니다. 약간 루트형 V는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우리 소문자 대문자 같은 V자? 제가 봤을 때 그건 힘들 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안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글쎄요. 뭐 충분히 뭐가 됐든지 단기적 관점으로 단타로 수익을 본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뭐 지금 단타 같은 거 수익 보려면 얼마든지 치고 들어가서 뭐 먹으려면 먹겠지. 1%라도 먹으면 먹겠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현금 여력이 없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미 지금 뭐 대다수의 종목이 파란불이 많이 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하락장만 오면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왜 단타수장은 큰 소리를 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하락장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혀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장은 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여러분도 그냥 골머리 썩지 마세요. 모르겠다?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냥 무리해서 손절? 아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홀딩은 해도 돼요. 홀딩은 해도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현금이 조금 있으면 뭐 더 좋고 뭐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꼭 좀 체크하시고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카카오를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고 다시 살까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잘하실 거면 벌써 진작에 돈 다 벌었지. 그죠? 그런 거 안 먹힙니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현실적인 거 생각하세요. 진짜로 지금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제발. 아시겠죠? 자,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어디서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막 우리 아버님분들 우리 저기 어머님이 기분이 막 안 좋으신데 술 이렇게 딱 한 잔 걸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여보 나왔어 막 해봐 얼마나 또 저놈의 양반이 자꾸 밖에만 나가면 술 먹고 기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또 막 분위기 파악 안 되죠. 그럼 뭐 괜히 그 왜 뭐 내가 기분 좋아 술 한 잔 하고 하는데 이러면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이래가지고 또 괜히 한번 타면 집안 분위기 싸해지고 그렇죠.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된다. 주식도 똑같아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분위기 파악을.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지난 한 주가 어떤 흐름이었는지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제가 보면서 그걸 좀 참고를 해야 저도 또 여러분들이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구나. 그럼 그런 걸로 제가 또 이야기거리가 좀 되니까 그렇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장은 끝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하락폭은 조금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 나왔어요. 그나마. 그렇죠? 그나마 하락폭은 좀 나왔었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오전에도 영상에서도 또 코멘트를 드리기도 드렸었는데 일단 첫 번째, 자, 실적 시즌이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기업들조차도 오히려 서프라이즈 실적이라고 나온 놈들이 서프라이즈하게 주가가 빠져요. 대표적으로 OCI. OCI 실적 발표하고 이날 막판에 끌어올렸을 때 유튜브가 됐든 뉴스가 됐든 경제방송이 됐든 OCI를 막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배신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미국에서 또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이 폴리실리콘 관련해 가지고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던 부분, 근데 각종 어떤 리포트에서는 또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그러면 가격이 완전 폭등했다가 다시 또 완전 폭락을 합니까? 당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폭등했던 걸로 인해서 얘네가 벌어들였잖아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왜 빠졌어요? 결국에는 왜 빠졌습니까? 그러고 나서 29일 어제죠? 어제 목요일날 아침에 시초가 부근에서 이렇게 확 급상승을 살짝 했는데 시간에도 1.2%로 굉장히 좋게 모습을 보여주고서 대폭락이 나왔어요. 6%까지 빠졌습니다. 그 왜 빠졌냐? 고점 대비해서 8% 빠진 거죠. 왜 빠졌냐?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어디서 어떻게 그걸 잘 듣고 왔는지, 또 우리가 다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캐치를 했는지, 야, 이 얌체들이 그 와중에 공매도를 후려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를 어제 그렇게 후려쳤어요. 이틀 동안 OCI의 공매도 거래대금이에요. 그게 보시면은 한 174억 원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죠. 어제 기준 29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JP모건이 어제 15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아침에 장 초반에 여기서 15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15만 주 정도 매도해가지고 12만 원 정도만 기준 잡아서 이제 공매도 가격 좀 대충 계산 때리면 얼추 이 정도 가격 나와요. 그쵸? 얼추 이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뭐 170억 정도의 금액이. 그럼 이런 부분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결국에 공매도가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괜찮고 실적 좋고 그동안의 어떤 불확실성들을 좀 해소를 시켜줬고, 아니, 너무 좋은 호재인데, 너무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추정치를 보세요. 이거 실적 성장세 180억 벌던 놈이 330억 기록하고, 330억에서 470억, 470억에서 1660억을 기록을 했어요. 이번 분기 실적만. 그리고 연간 실적 어때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걸로 계산을 하면요, 주가 지금 여기 더 빠지잖아요. 저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록을 해가지고 PER, PBR로 환산했을 때 굉장히 저렴해요. 시장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굉장히 저렴한 그 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폴리실리콘 단가라든지 이쪽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거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단가는 우리가 충분히 괜찮다. 저는 계속 괜찮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뭐 가격이 빠지니까 또 불안해하시겠는데, 그럼 이 가격이 왜 빠졌냐고. 결국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고요. 결국에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고. 오늘 잠정 그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삼성 SDI가 지금 1등입니다. 삼성 SDI 오늘 JP모건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그럼 삼성 SDI 한번 와서 봅시다. 자, 삼성 SDI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삼성 SDI. 자, SDI 이렇게 놓고서 공매도 거래대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 SDI 어때요? 7월 30일 평소 대비해서, 어제 대비해서 또 더블이야. 평소에도 공매도 대금이 좀 많긴 했지만 오늘도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공매도가 어느 정도 나와줬고, 아니 지금은 이제 조정장이고 하락장이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더 여기다가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도 금액으로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당연히 많겠지만, 삼성전자 그 다음으로 지금 공매도가 그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온 게 LG전자예요. LG전자 마찬가지로 JP모건 22만 1000주,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매도를 보였어요. 자, LG전자 공매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LG전자 공매도 한번 보자. 이렇게 조회를 해볼게요. 자, LG전자, 와, 310억 원. 310억 원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아니 그니까 공매도, 총 공매도 310억 원대. 평소에 310억 원이 어디 있어요? 300억 원대 공매도 친 게 7월 7일 제외하고 어디 있습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오늘 이런 상황이다. 7월 7일날 이때 공매도 후려쳤던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3.8%. 오늘 5.4% 하락. 근데 펀더멘털에 영향이 있어요? LG전자라는 기업 자체의 전망에 대해서, 밸류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대해서 영향을 끼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다음날 충격 더 나오겠죠. 왜? 오늘 5.4% 하락이라면 다음 거래일에 추가적인 쇼크가 더 올 수 있어요. 반대매매 우려도 있고. 반대매매가 LG전자 한 종목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락장이 크게 오면은 다른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다 빠지기 때문에 신용을 쓰신 분들은 반대매매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최근에 마그나 합작법인 이슈 때문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신용으로 많이 또 접근을 하셨을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 15만 5천 원대까지도, 좀 밑에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매수 찬스예요.
매수로 가야죠, 그런 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오늘 하루에 지금 잠깐의 이 시세 뭐 때문에 어떻게 빠졌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나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하면은 오후 3시 35분인데요. 자, 3시 35분 기준으로 했을 때 40분 기준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빅스 지수 어때요? 공포 지수 7%대까지 지금 급상승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오전장 대비해서 공포지수가 지금 더블로 올라왔어요. 나스닥 100 선물지수 마이너스 1.3%대, 러셀 1% 가까이, S&P 다우 다 빠지고 있어요. 공포지수가 이래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중화권,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1.6%대, 1.1%대, 중화권도 항생 1.48%, 뭐 홍콩 H 2.68%,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이런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 종목만 가라. 내 종목은 왜 안 가냐? 리딩해주는 종목은 왜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초보틱하고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발상인 거예요. 그런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런 질문을 전문가들 앞에서 하면 진짜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저는 사실 그리고 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닥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물론 하락은 좀 보였지만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 오늘은 자 그러면서 이제 접종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가 좀 버텨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을 한 시장이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제가 이거 VIP 회원님들께 보여드린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 VIP 회원님들께 코스닥 이미지랑 어떤 식으로 하락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린 건데 요 이미지를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게 하락을 보이는 시점들 쭉쭉쭉 제가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9.15%, 11% 가까이, 12.6%, 5%, 한 여기도 9%, 11%, 8% 이렇게 다 크게 빠지다가 오늘 몇 프로? 최근 일주일 동안 지금 빠졌죠. 최근 일주일 동안 시장 빠졌죠. 5일 동안. 근데 지금 몇 프로? 2.8%. 3% 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앞전에 빠졌던 이런 시장 대비해서는 이건 완전 개콩할 만한 소리입니다, 이거. 그래서 저가 매수를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탄력 있게 빠져주고 탄력 있게 매력 있는 가격대까지 빠져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럴 만한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카오? 버티잖아요. 아직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물론 여기서 단타 쳐서 거래가 활발했을 때니까 단타로 짧게 뭐 한 4, 5% 먹고는 나왔지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 거죠. 신규 접근한다 하면은 뭐 분할로 모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래서 카카오도 봤을 때 사실은 밸류적으로 보면은 실적이야 뭐 당연히 우상향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시장인 거예요. 시장 상황인 겁니다. 오늘 장 중에 현물이며 선물이며 외국인들 팔아치운 물량들을 보세요. 이건 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처럼 어쨌든 이렇게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선물 시장의 매도가 좀 과해요. 선물은 매도가 좀 너무 과했고 근데 이제 현물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DI, LG전자 거기서 매도가 좀 대부분 다 나왔기 때문에 현물에서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 없는데 선물 매도가 좀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또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여기저기 또 공매도가 흔들기도 흔드는데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도 공매도가 그래도 오늘도 한 120억 가까이 좀 이루어졌는데 평균 평소에 좀 이루어지던 금액보다는 오히려 좀 낮은 수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숏으로 하나다못해 1, 2%라도 챙길 수 있으면 공매도로 또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카카오가 기존의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혹시나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더 매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가격대. 그러니까 보유자는 힘들어. 근데 난 이거 사고 싶어 할 때 급락이 나와버린다? 더 추가적인 하락이 깊게 나온다? 적감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뭐 여기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렇게 과했던 거래가 좀 잠잠해지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14만 5천원이라는 가격의 지지가 어느 정도는 좀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카카오는 이런 가격대를 좀 지켜준다면 그 자리를 지키다가도 여기처럼 좀 어느정도 지켜주다가도 한번 어떠한 이슈로 탕 튕겨서 밑으로 빼버리면 그때서부터는 오히려 적감에서 찬스에서 탄력있는 상승시세가 나온다. 지금 이제 횡보는 좀 기다려야 되는거죠. 그러다가 위로 갭상승을 소폭 보이든 아래로 갭하락을 보이든 그때가 양방향 전부 다 매수 찬스지 않겠나. 당분간은 횡보의 길을 좀 걷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도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나 자신이 너무 괴롭다.
자, 아무튼 일단은 녹화 기준에도 지금 뭐 미국 시장은 계속 좀 좋지 못해요. 구린내가 많이 나는 그런 똥장입니다. 똥장인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빠지고 있는 모든 이 하락의 원천은 어떤 이유가 됐든 결국 수급적인 문제다. 근데 그 수급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이 증시의 전체적인 펀더멘털에 데미지를 입히는 일은 아니다. 중화권 증시가 계속 저렇게 흔들림을 보이면 당분간 영향 계속 받을 거예요. 계속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지만 내 계좌에 찍힌 파란불과 빨간색 때문에 내 기분이 좌우하거나 내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색깔로 여러분들의 주식 어떤 그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은 너무 아마추어틱한 거예요. 라이프 시멘틱스 어제 VIP님들 어제 샀어요. 빠지네. 많이 빠져요. 어제도 고점 대비해서는 막 8, 9%대까지 빠진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 이 8, 9%의 어떤 등락? 이거 굉장히 심한 거예요. 3거래일 동안 13% 이상 빠지는데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우리 어제 들어가긴 했지만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거래가 없는 은봉인데 왜 파냐? 어? 이거 교육 다 해드린 거거든요. 거래가 없는 급감하는 이 은봉은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오늘 바로 시세 나오잖아요. 추가매수 10분도 아침에 좀 추가매수 해라. 오늘 15% 급등 나와요. 이런 똥장에 구린나는 냄새나는 시장에서도. 그쵸? 나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세요. 오늘 뭐 애경유화도 좀 올라왔었고 뭐 이런 거 다 보유하고 계신 거고 라이프 시멘틱스 5%나 그새 수익을 또 보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재가입을 했다. 역시 실력과 인성 회원 멘탈 관리까지 탑이네요. 타 매체 월 128만원 증권 방송 전문가보다 실력과 인성이 좋습니다 라고 너무 극찬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또 잘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온 건데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냥 명확하게 기준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꾸 시장 흔들린다고 다 끝난 것처럼 하고 주식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다 뭐가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럼 너무 힘들면 안 보면 돼요. 오늘 같은 날은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다리면 됩니다. 응? 그리고 하락장 저는 차라리 좀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뺄 거면 확실하게 짧고 굵게 뺐으면 좋겠어요. 그럼 확 들어가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확 나오니까 수익을 또 더 많이 챙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빼야 무섭게 또 올리는데 아 이거 뭐 쬐끔쬐끔 이러는 거는 오히려 더 힘들고 이게 사실 힘들긴 더 힘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내 주식이 좋은 주식이냐 그리고 진짜 실적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주식이다라고 싶으면 그런 거는 단가 관리, 비중 관리만 잘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LG전자 오늘 공매도 뒤지게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죠? 엄청 후들겨 맞았어요. 더 사면 돼요. 더 사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좀 참고하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까지만 이벤트를 열게요. 왜냐면은 이벤트를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또 하락장이 나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결국에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보시면 이런 하락장들 이건 뭐 위기 아니었습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 3% 빠졌는데 지금 대비해서 2배, 3배, 4배가 더 빠졌던 시장들이었어요. 다 버티고 올라왔잖아요. 심지어 그런 시간 동안 회원님들 다 돈 벌었잖아요. 6월달은 그래도 시장이 좀 뭐 꺾인 게 없이 나왔으니까 물론 돈을 더 벌었지만 1월달부터 6월달까지 5,500만원이라는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6월 한 달은 뭐 이렇게 다 수익을 많이 벌었었던 거지만 7월은 아직 뭐 회원님들이 안 보내주고 계시는데 뭐 보내주시면 또 확인해볼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도 챙기고 수익 볼 거 보고 다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좀 온다고 해서 뭔가 다 끝난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멘탈을 좀 꼭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결국에 다 좋은 종목들은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한 환상만 깨시고 지금 딱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기준을 잡고 이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좀 관리를 디테일하게 잘해볼까 이거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거 여러분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종목이 싸게 내려오는 거는 기회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개월 상품에 30일을 더 드려서 총 60일에 44만원이고요. 2개월 60일에 60일 총 120일에 77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채널이나 타사처럼 이렇게 월 120, 뭐 188만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오늘 같은 날 뭐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버티세요. 근거 없이 버티세요. 힘내세요. 그냥 아니 뭐 잘라내세요. 손절하세요.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회원님들을 위해서 더
열성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또 해서 멘탈도 관리도 좀 해드리고, 기회는 확실히 기회라고 하고 위기는 확실히 위기라고 하고, 조금 좀 시간차를 투자하는 건 시간차를 투자라고 하고, 손절할 건 또 필요하면 하는 거고, 그렇죠? 멀리 보시라고. 연말까지 내 계좌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멀리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절대 힘들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시장 아닙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 발송해 주시고, 주말에는 정말 많은 교육 자료들이 또 올라가요. 그런 거 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실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습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자, 하락장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